왕평은 전쟁터에서 자라서 글자를 쓸수 없었고 그가 아는 것이라고는 열 글자밖에 안 되었지만 구슬로 작성한 문서는 모두 식견이 있고 조리 있었다. 왕평은 사람들에게 사기와 한서의 여러 가지 기전을 읽도록 하여 기전이라는 것은 이제 본기하고 열전이죠. 그것을 듣고 그 대의를 모두 알았으며 이따금 논서라는 가운데 그 주된 뜻을 읽지 않았다. 그는 법도를 잘 지키고 말할 때는 농담을 하지 않았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단정하게 앉아 있으므로 무장다운 모습은 없었다. 그러나 성품이 옹졸하고 의심이 많아 사람들을 스스로 경시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. 옹졸했어. 연이 11년에 세상을 떠났다. 그 아들 왕훈이 뒤를 이었다.